자, 해봅시다. 자, 마커 포스트 모더니티. 자, 포스트가 붙으면은 후기예요, 후기. 그래서 포스트 워 하면 뭐야? 전후.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이런 거예요, 알죠? 자, 그래서 뭐예요? 자,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은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은 자, 뭐래요? 증가하는 이동이다. The increasing mobility. 자, voluntary가 뭐죠? voluntary? 자발적인, 그죠? 우리 volunteer가 자원봉사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보스 A and B죠? 그러니까 뭐야? 네, 형용사야. 그래서 이거 여기 콤마 콤마를 찍었지만 여기 꾸며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야? 자발적이고 강요적인, 그죠? 자발적이고 강요적인. 네, 해석이, 그러니까 뉘앙스가 해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발적이든 강요적이든. 그러니까 웨더의 의미로 돼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하면 그거야. 자발적이고 강요적인, 그죠? 자, 근데 뭐에? Of human population, 인간 인구의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그죠? 전 세계 인간 인구의.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 명사를 기준으로 형용사가 얘도 꾸며주고 요 형사 얘 꾸며주고 요 of도 못 꾸며주는 거예요. 이거죠? 그지? 인구의 이동 이거니까, 그죠? 중요한 구조는 아닌데 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이동했건 강요적으로 이동했건 어쩔 수 없지 이동했건, 그죠? 특징이. 자, 그 다음 문장. 자, 미그레이션이 이주죠? 이주. 그죠? 자, the migration of whole societies. 자, 전체 사회의 이주. 이동이라고 해도 되고. 전체 사회의 이동. 자, 그 다음에 refugee가 뭐예요? 난민이에요, 난민. The problem of refugees. 난민 문제. 난민의 문제. 자, 그 다음에 incorporate가 뭐냐면 뭐 통합하다, 유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명사죠. The incorporation of migrant workers. 뭐예요? 이주 노동자의 유입. 들은 이렇게까지 적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알죠? 원래는 여러 개 나열하니까 하나, 둘,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and나 이런 거 써줘야 되는데, 그치? 그냥 없는 거야, 알지? 그냥 그렇게 쓴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자, 뭐다? 여기까지. Have created a global multicultural society. 자, 전 지구적인 다문화적인 사회를 만들었다. 그죠? 전 지구적 다문화주의 사회를 만들었다. 다문화 사회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전 세계적 다문화 사회를 만들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뭐 내용 어렵지 않죠? 그치? 자, 우리나라도 지금은 누구들 많아요? 이주 노동자들도 많죠? 이렇게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관계대명사죠? 근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That challenges the ability of a nation. 자, nation 뭐야? 국가죠, 국가. 자, 어떤 국가의 능력을 도전하는, 그지? 어떤 국가의 능력을 도전하는. 자, 여기서 도전한다는 건 뭐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능력을 힘들게 하는. 어떤 국가의 능력을 힘들게 하는. 자,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자, define 뭐예요? 정의하다. 그죠? 자, reasonably는 합리적으로 이거고, 자, homogeneous 이거 주어진다는데, 우리 homo 알죠? homo? homo? 게이? 알죠? 오케이? homo가 왜 homo예요? 홍석천 왜 homo예요? 게이여서. 동성을 좋아하니까. 그죠? 이성이 아니라. 그죠? 우리 이질감이 있다. 이가 거기서 뭐야? 다를 잇자잖아. 동은 같을 동자고. 그지? 그러니까 이 호모가, 이게 호모제너스가 동지를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주어지는 단어예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또는이고. 아이덴티티는 알죠? 아이덴티티? 정체성. 노음은 규범, 뭐 이런 뜻이에요. 기준,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한번 할게요. 자, 합리적으로 동질 문화의 정체성. 합리적인 동질 문화의 정체성. 또는 a set of cultural norm. 일종의 문화적 규범을 정의하는. 해석은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민찬. 선생님이 불러준 걸 그대로 적지 말고. 알겠어? 그러면은 스스로 해석한 게 아니잖아. 이걸 보면서 선생님이 불러주는 걸 참고해서 적으면 되잖아. 뭐야? 합리적인 동질 문화의 정체성 또는 일련의 일종의 문화적 규범을 정의하는.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to define은 꾸며주는 게 정의하는 국가가 아니라 정의하는 국가의 능력 이거예요. 알죠? 실제로 꾸며주는 건. 됐어요? 자, 이거 내용 알겠죠? 자, 지금 봐봐. 자, 지금 많이,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많아. 그러니까 막 어떤 나라가 막 섞여. 뭐 인종도 그렇고 여기 섞이는 거야. 그지? 막 이주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자, 걔네의 동질적인 문화 정체성이나 어떤 문화적 규범, 이런 걸 정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힘든 사회를 만들었다니까. 그죠? 그런 걸 정의하는 능력에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니까. 그게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지? 자, 우리나라는 근데 약간 그래도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한민족, 그지? 그게 뭐야? 다른 민족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섞였죠. 옛날 뭐 몽골에 잡혀가서 섞이고 막 그랬대, 그지? 섞였대. 그리고 이건 뭐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 저거 뭐죠? 그 소 잡고 돼지 잡던 사람을 뭐라 백정. 그 백정이 알고 보면 서양인이었대요. 서양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기 무슨 스탄 있죠? 그쪽 약간 이제 눈이 포런, 알지? 약간 거기도 이제 동양하고 서양하고 약간 섞인 거죠. 그쪽이 스탄이 쪽이. 그래서 눈이 퍼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백정의 일을 했었대요. 백정의 일을 해서 그 옛날에 유상무 나오고 하는 그 조선시대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했어. 어쨌든 우리는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막 섞여 있죠. 유럽이나 그런 쪽 많이 섞였죠. 되죠? 자, 그다음 The case of failure of America's melting pot. 자, melting pot이 녹는 뭐 녹는 항아리 그거죠? 그래서 이게 용광로예요. 용광로.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자, 미국의 용광로의 이미지의 실패 케이스는 자, 미국의 용광로 이미지의 실패 케이스는 is a telling example. 뭐 현저한 예시다. 여기 적으세요. 저기 telling이 그냥 해석에는 현저한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현저한이라고 해준 건데 그냥 보여주는 예시다. 그걸 말해주는 예시다. 이런 식이에요. 알죠? 중요한 단어 아닌데 그래도 telling이니까 알아두고 현저한이라고 해석에는 적어주세요. 자, 왜 미국을 용광로라고 하죠? 미국은 원래 누가 간 거예요? 처음에? 영국. 그치? 영국에서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도 역사 무식쟁이라 그지? 국사도 잘 모르는데 세계사 그죠?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된지. 근데 어쨌든 영국에서 왔죠. 영국에서 그지? 뭐예요? 뭐 그리고 나서는 영국만 말고 유럽 애들도 많이 갔어요. 됐어요?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간 애들은 또 누가 많이 갔어요? 못된 놈들이 많이 갔어요. 못된 놈들 범죄자나 이런 애들이 거기를 도피해서 많이 갔다 보니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왜? 그때는 배를 졸라 타고 가야 되잖아, 배를. 그지? 근데 그 배를 졸라 타는 게 쉬운 걸까요? 그냥 지금처럼 비행기에서 쭉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배가 중간에 난파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배라도, 그지? 자, 근데 지금 미국은 뭐야? 뭐 히스패닉계도 있고, 아시아계도 있고, 되게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특히 뉴욕을 그래서 용광 멜팅 팟이라고 표현하죠. 멜팅 팟. 알겠지? 근데 그게 실패했다는 거야. 알겠지? 왜? 동질적인 문화가 안 됐으니까. 이 내용으로 따지면.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 요 문장이 삽입된 거였어요. 근데 뭐 위에 예시로 하기는 그렇고 이제 요게 미국 얘기니까 여기 그다음에 요 밑에 벗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이제 힌트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해석만 돼요. 자, 얼더우니까 비록이죠. 자, 비록 United States has always been a nation of immigrants. 자, 미국은 항상 뭐였지만 이주민의 국가였지만 그죠? 자, 미국은 항상 이주민의 국가였지만 자, 비록 미국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얼더우 비록 미국은 항상 이주민의 국가였지만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콤마 사이에 엘리스트 어쩌고저쩌고 들어갔죠? 얘는 그냥 부사구가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적어놓으세요. 매니지 투 부정사 아예 옆에다 따로 매니지 투 부정사 따로 적어놔. 천행물에도 나왔는데 이거. 기억 안 나요? 자, 매니지가 원래 뜻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매니지는 관리하다죠? 관리하다. 그치? 근데 매니지 투 부정사 이렇게 하면 약간 수거처럼 용케 뭐뭐하다, 간신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용케 뭐뭐하다, 간신히 뭐뭐하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걸 먼저 할게요. 알지? 비록 그렇게 했지만 자, 그것은 적고 이거 주어니까 그것은 이거 미국 말하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지만 뭐 썼어요? 단수 썼죠? 왜냐면 그냥 하나의 나라니까 하나의 국가니까 그냥 했죠? 그냥 단수 치고 한 거고 그래서 이수를 받은 거예요. 자, 그것은 요거부터 먼저 할게. 자, 앨리스 때 또 뭐였죠? 적어도
자, 적어도 언제까지?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까지. 그치? 자, 그것은 적어도 세계 2차 대전까지. 자, maintain 알죠? 유지하다. 자, 뭐 했다? manages to maintain a sense of itself as a whole. as a whole은 전체적인 뭐 그런 거야. 전체적으로 그 자신의 감각을 유지했다. 자, 요 그 자신의 감각이 뭘까요? 정체성이겠죠. 그죠? 계속 할 때 그냥 정체성이라고 해서 적어도 돼요. 전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용케 유지했다. 자, 그것은 적어도 세계 2차 대전까지 전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용케 유지했다. 간신히 유지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그지? 뭐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있지? 아, 여기 뒤에도 있지만 이걸 보면 알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보통 미국에는 누가 살았다는 거야? 유럽인들, 유럽에서 온 애들이 살았다는 거야. 유럽에서, 알겠죠? 특히 영국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즉이에요. 즉, 여기다 동격 표시해놓고, 자, 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 즉, 이거야, 즉 A European derived English speaking nation. 뭐야? 유럽에서 유래된, 유럽 출신의 이런 말이야. 유럽에서 온 영어를 말하는 국가. 그죠? 그 자신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유럽에서 유럽 출신의 영어를 말하는 국가. 알겠죠? 자, derive가 come이에요, come. derive from이 뭐야? come from이랑 똑같은 거. 뭐뭐로부터 오다,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그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뭐야? 유럽에서 유래된이죠, 그죠? 유럽에서 유래된 영어 말하는 국가, 그지? 영어를 말하는 국가. 인 그 정체성을 세계 2차 대전까지는 적어도 유지했다라는 거야, 그죠? 뭐 역사 잘하는 친구들, 세계사 잘하는 친구들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만 보면 뭐라는 거야? 세계 2차 대전 전까지는 유럽 애들이 있었던 거야, 그지? 미국에. 그 다음에 요 문장 삽입이 힌트가 되는 게 이거죠. 또 됐어요? 여기 적었어요? 자, 그러나 New Migration, 자, 새로운 이주죠. 그러나 새로운 이주는, 자, 누구의? 에이션, 아프리칸, 앤 라티노. 그죠? 아시아, 아프리카인, 그리고 라틴계. 의,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냥 부드럽게 하면. 의 새로운 이주는, 했다. Have challenged this image.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에 도전했다. 여기서 도전했다는 거는 뭐야? 이 이미지를 무너뜨렸다. 뭐 이런 거죠. 힘들게 했다. 망가뜨렸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뭐 했다? and 자, 여기 have challenged가 PP1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얘가 PP2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뭐 했다? 자, 이런 새로운 이주는, 자, made it almost impossible. 자, 이것도 적으세요. almost는 또 뭐라고? 거의. 그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에다가 못 쳐야 돼요. 괄호.
왜? 감옥 적어죠. 감옥 적어. 그죠? 이지가 목적어고 이 투부정사가 진 목적어가 되겠지. 자, 뭐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대요? To define a central cultural identity for the nation. 자, 그 국가를 위한, 그 국가에 대한 중심적인 문화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을. 이게 정되겠죠? 그 국가에 대한 central, 센터, 그죠? 중심적 문화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을. 그게 지금 목적이죠. 그 정의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 한국은 처음이지 알아요? 아니 한국은 처음이니까 어서와 한국인가 봐. 그 외국 애들 와가지고 막 뭐 처먹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거 부더우면 졸라 알고 있어. 근데 거기에 미국 애들이 오면은 미국은 역사가 짧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의 그 막 고궁이나 막 몇천 년 된 거 막 보면 와 막 이러잖아. 그지? 걔네는 역사가 짧으니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네요. 선생님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먹는 거에 관심. 자, 여기서 문법적인 거 하나 더 뭐 적어야 돼요? 자, 감옥적어는 항상 뭐 쓴다? 이 뭐 안 된다. 디스나 that 안 된다. 그리고 얘에서는 감옥적어에서는 또 하나 뭐예요?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가능하게라고 하죠. 불가능하게지만 LIX도 적어놓고. 알겠죠? 가주어, 감옥적어는 항상 it. 그 다음에 감옥적어에서는 it이 없어도 안 된다. 알겠죠? 우리 풍산에서 나왔던 거예요. 알아요? 기억나요? 알겠어요? 민찬이 기억나? 자, 이거를 이렇게 빼놓고 여기다 밑줄을 친단 말이야. 했지? 그러면 이게 없어도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아. 말은 되죠.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꼭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앞문장이 요거랑 그 앞문장이 앞문장이랑 연결돼서 문장 삽입 문제였어요. 원래는. 자, more about 뭐예요? 게다가 자, 게다가 미국의 경험은 has become the norm. 자, norm은 여기서 뭐 규범이라고 해도 기준이라고 하면 돼요. 자, 게다가 미국의 경험은 기준이 되었다. 자, 어디에서? In other parts of the world. 자, 세계의 다른 부분에서. 그지? 세계의 다른 부분에서. 자, as well은 또 볼까요? 또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또한, 알겠지? 자, 우리 B as well as A가 뭐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as-l만 갖고 온 건데 이렇게 문장 뒤에 as-l만 써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죠? 또한 세계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미국의 경험이 기준이 되었다. 미국의 경험이 뭐야?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경험. 그지? 아, 섞일 수가 없어. 이거. 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자, 그게 뭐냐? 기준이 되었다는 게 자, 여기는 이제 주어지는 단어도 많고 하니까 이거는 다 단어를 적어놓으세요. 됐지? 자, fracture는 조각내다. 그 다음에 pluralize는 자, plural이 이게 우리 영어 단어로 타면 그 옆에 pl.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수 형태라는 거야. 복수. 알겠죠? 플러럴라이즈니까 뭐예요? 복수로 만들다. 복수. 복수하다 할 때 복수 말고 단수 복수할 때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개로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가 뭐예요? 섞인 거, 잡종이라는 뜻이야. 하이브리드가. 왜 하이브리드예요? 원래는 기름으로 가요. 그죠? 기름하고 뭐가 섞이죠? 우리나라는 전기가 섞이죠. 전기. 기름으로 가다가 기름으로 가면 이제 배터리의 전기가 충전이 돼. 알겠어요? 충전이 된 걸로 뭐 저속 주행이나 이럴 때는 전기로 가죠. 그치?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섞였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잡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다이즈니까 뭐예요? 이건 혼합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혼합하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해석을 적었겠죠? 네, 해석 적으면 자, 사람들의 정체성은 조각한 거예요. 뭐예요? BPP죠? 그죠? 조각내지고 복수로 되고 혼합되었다 이거죠. 그죠? 다 PPPPPPP요. PP1, PP2 and PP3. 그죠? 사람들의 정체성은 조각내지고 복수로 되고 여러 개로 되고 혼합되었다. 혼합되어 왔다. 자, 그리고 population that was silent and marginalized in the past. 자, silent는 뭐예요? 조용한, 고요한, 그죠? 그다음에 marginalized는 자, 여기다 그냥 해석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잠깐. 해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변적 지위로 내쫓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소외된이라고 적어봅니다. 소외된. 알겠어? 자, 미분 기후가 어떻게 되죠? 미분? 프라임. 피예요? 짝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요? 그래요? 설명하기가 그래?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지널이 뭐냐면 마지널이 한계라는 거야. 한계, 마지막. 알겠지? 그래서 미분의 개념이 뭐예요? 이거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이거를 미분이 뭐야? 이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죠? 알겠죠? 적분은 반대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 선생님 미분 적분 존나 잘했는데. 됐어? 그러니까 이 마지널이 요 개념이야. 그래서 요 마지막 끝머리. 됐어? 그래서 끝에 있는 이거잖아. 그래서 소외된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미분은 기호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분을 그 영어로 앞에 m이 들어갈 텐데.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군 대고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인군이니까, 그치? 자, 어떤 사람들이야? 고요하고, 과거에는 고요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은 자, 과거에는 고요하고, 조용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은 자, 어떻게 되었다? Have suddenly moved to the center. 여기까지 할까요? 자, 중심으로 갑자기 이동했다. 자, 뭐의 중심으로?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tage.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무대의. 하면 되겠죠?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무대의 중심으로 갑자기 이동했다. 자, 여기 population 쓰니까 여기 was 쓴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 문장의 주어니까 여기도 못 쓴 거예요. have 쓴 거죠? has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데 뭐 생략할 수 있을까요? that, were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형용사나 얘는 pp라고 보면 되니까, 그죠? 형용사나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개념 되는 거니까 이제 구조 내용 이해되죠?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합시다.